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도 또 옥상에서 찍게 되었네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폭염과 긴 장마와 태풍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여름을 아주 잘난 우리 아이들 구경을 하면서 초가을에 다육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는 어떻게 다육이 관리를 하는지 정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름 동안에는 뭐한 달간 정도는 거의 물을 못 먹었어요.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좀 비보약을 좀 주고 선풍기를 틀어주고 그러긴 했지만 거의 이제 여름 동안에는 물을 많이 굶겼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을. 일단은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폭염도 이제 조금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물을 조금씩 주어도 될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이제 요 아이들이 여름 동안에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영양제를 좀 줬습니다. 천연 영양제. 항상 쌀뜨물하고 EMA 섞어서 만든 그 영양제거든요. 요 영양제 만드는 법은 제 영상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 영양제를 저는 이렇게 이제 물에 타서요. 10대 1로 탔어요. 1리터라면은 100ml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다 물을 이렇게 영양제를 조금씩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줘야지 너무 많이 주면 또 얘네들이 뿌리가 놀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조금씩 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시범을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렇게 미리 다 줬습니다. 요거를 영양제를 주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물을 주는 대신에 어저께 비보약을 좀 맞춰줬어요. 어저께 소나기가 잠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태풍이 있을 때는 저 옥탑방 안에 아이들을 들여놨었고 아이들 어제 저녁 때 잠깐 한 1시간 정도 비보약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네, 저는 이렇게 초가을 다육이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일단 비보약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요 살균제와 살충제 있거든요. 이제 여름 동안에 아이들이 균도 많이 생기고 충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 갖고 살충제에 녹각지부터 주고 또 요거 균키를 줬습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이제 햇빛이 쨍쨍 났을 때 이제 햇빛 보약을 주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 차광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요 아이들이 여름 동안에는 햇빛을 많이 못 받잖아요. 장마 동안에도 햇빛을 많이 못 받고 방 안에 있을 때도 있었고 거실 안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긴 장마로 인해서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아이들이 색감이 많이 변했잖아요. 예뻤던 색깔들이 많이 변해서 이 아이들을 또 이쁘게 달구기 위해서는 햇빛 보약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햇빛 보약을 이렇게 직사광선에 바로 주시면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한 일주일간은 햇빛에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한 차광막 한50% 정도, 일주일 정도, 50%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한 30%? 네. 그리고 나서 한달 정도 지나면, 이제 이렇게 직사광선에 보여줘도 아이들이 햇빛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크게 화상을 입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차광은, 특히 이제 뭐 가을 햇빛도 그렇고, 봄 햇빛도 그렇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차광은 될수 있으면, 네, 한30%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종종 여름 동안에도 제가 햇빛을 잠깐 보여줘가지고요. 색감이, 아직도 물들어 있는 아이들도 많고 합니다. 네, 햇빛을 보여주고 이제 물을 준 다음에는 물은요, 반드시 물을 주실 때는요, 이제 비보약을 주셔도 그렇고, 하루 종일 주시기보다는 이제 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비를 맞을 경우에는요, 또 이렇게 물웅병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보약을 주더라도 1시간, 2시간 정도 잠깐 주고 물을 주실 때는 처음에 이제 9월 초에는 한30% 정도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제 다육이들이 약간 이렇게 이제 쭈글쭈글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제가 저면간수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쭈글쭈글해서 지금 저면간수를 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여름 동안에 물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죽진 않았는데 쭈글쭈글해요. 잎이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저면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두세 시간 해줄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쪼글쪼글해진 아이들은 저면간수를 해줘도 금세 잎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 저면간수를 오늘 해주고 또 한 2, 3일 후에 한 번 더 해줄 예정이에요. 요게 요 아이들이 통통해질 때까지. 요 아이들이 이제 요거 이제 저면간수 해주면서 여기다가 물도 또 뭐 영양제 물 있죠? 요거를 좀 사주면 좋겠죠. 영양제 물 같이. 그러면 요 아이들이 영양도 먹고, 예, 쌀뜨물에는 칼슘과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영양이 있고, 예, EM에게도 영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을 듬뿍 먹고, 요 아이들이 얼굴이 아주 통통해질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요것도 선스타도 그렇고, 화이트 스노우도 그렇고, 요것도 이제 호빗땅인도 약간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물 많이 못 먹어갖고, 프리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면간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통통해질 때까지 저면간수를 한 저는 두세 번 정도 해줄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울이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면간수를 몇 번 해줬더니 아주 통통해졌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물을 많이 말리지 않고 올해는 이렇게 통통하게 잘 자라네요. 조금씩 조금씩 중간중간 물을 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랍니다. 라울이고 이거는 트럼펫 핑키. 어렸을 때 왔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네, 그리고 이거 염자도 이거 500원짜리였거든요. 제가 한 초창기에 이거 키우던 건데 500원짜리가 이렇게 크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저한테는 염자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밑에도 볼게요. 이것도 이제 초창기 염자고, 네, 그리고 이거 염자 대품. 이것도 이제 햇빛 보약을 먹여주려고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드베리아 홍옥도 이제 햇빛 보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초록이 초록초록 초록이지만 예쁘게 색감이 변하겠죠. 을려심도 이제 앞으로 빨간 코가 되도록, 네, 햇빛에 은근하게 달궈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광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요거는 단인이고요. 야곱세니. 야곱세니도 아직 초록이에요. 물이 들 때까지 잘 달궈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러우. 아, 요거 무듬 심기는 요런 거 뭐 치설송이나 요런 거는 변함이 없는데 여기 중간에 뭔지 몰라도 지금 중간에 조금 잎이 떨어진 아이들이 있네. 중간에 다른 걸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다글다글하게 많이 나왔네요. 비치뿌리대 또 적심해서 심어준 아이 보여드릴게요. 적심해서 심어준 아이고, 저거는 모주고요. 이건 방울복락, 당인금. 네, 모두 모두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예쁘게 햇빛 보약 주면서, 네, 바람 통통 해주면서 예쁘게 달굴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개마옥이에요. 릴리패드. 긴잎적성. 이건 요즘에 이제 새로 분갈이해준 온슬로 금. 데비쳐라. 마드리드 금. 치설성, 흑치설성. 아, 요거는 제가 태풍 올 동안에 조고 요거 화분 하나를 깨먹었어요. 태풍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화분이 하나 남아 있어가지고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 심어줬습니다. 네. 그러면 또 제가 베란다 가서 베란다 아이들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한번 고고씽. 네, 저희 집 예쁜 아이들이 있는 베란다로 왔습니다. 네, 베란다 아이들도 똑같이 저희는 이제 처음에 그 쌀뜨물 EMF 영양제를 준 다음에
네, 비보약을 한번 맞춰줬습니다. 어저께 똑같이 이렇게 맞춰줬더니 이렇게 싱싱해졌어요, 아이들이. 네, 소인제금, 신종방울복랑,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똑같이 살균제와 살충제를 주고, 네, 여기 밑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햇빛보약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처음에 여름 동안에 아이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한 30%씩만 주시고요. 그리고 영양제도 너무 듬뿍 주시기보다는 아이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 30%씩만 줍니다. 살균제, 살충제는 좀 듬뿍 뿌려 주시고요. 제라늄, 바나나 체인, 나비봉랑, 여기는 오색마삭주, 여기는 수국인데, 수국도 제가 이제 여기 좀 옆에 나온 잎들 이런 걸 가지치기 해서 삽목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봄에 분갈이를 거의 해줬거든요. 흙배합을 달리 해가지고 저는 상토를 5대5로 상토하고 마사를 5대5로 해가지고 봄에 거의 분갈이를 해줬어요. 저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해주기 때문에 가을에는 여기 해준 아이들은 분갈이를 생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분갈이 못 해준 아이들이 좀 일부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좀 날씨가 좀 더 선선해지면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아이들 말고 또 저쪽 제2 거리대로 고고 싱. 스킨답서스도 똑같이 영양제를 주고, 예, 물을 줄 예정이고요. 이건 아직 물을 못 줬습니다. 네, 스킨답서스. 그리고 여기 이제, 아, 요거 제가 여기 신발에 탑레드. 여기 꽃신발에다가 요거 이제 분갈이를 어저께 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탑레드가.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톡스 립스틱. 네, 예쁘죠?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영양제, 처음에 쌀뜨물 이엔액 영양제를 줬고요. 그리고 물을 어저께 비보약을 1시간 정도 맞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싱싱하죠. 네. 요 아이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여기 위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요 아이들은 거의 맞았어요. 거의 비를. 그런데도 이렇게 싱싱합니다. 이게 이제 바깥에 있어가지고 통풍이 잘 돼서 이렇게 싱싱한 것 같아요. 폴젠시아, 그리고 블루엘프, 매직골드잼, 블루엘프, 피치센 크림. 이제 이 아이들도 이제 분갈이를 거의 제가 해줬거든요. 이거 이제 흑배합 5대5도 하고 나서 이제 분갈이 못 해준 아이들은 가을에 분갈이 해줄 예정인데 거의 제가 분갈이 해준 것 같아요. 분갈이 못 해준 거는 이제 위에 빨간 돌로 있는 아이도 못 해준 건데 그 아이들이 위에 몇 개 있어요. 시작감이 청목이요. 네, 이거는 미파. 여기 청금자. 누다도 아직 분갈이 못 해줬네요. 누다큰. 요거하고 지금 이거 을려심 분갈이 못 해줬고, 네, 다른 건 다 분갈이 해줬네요. 이제 가을에 본격적으로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면 9월 중순부터 분갈이를, 네, 상토 5, 마사토 5로 해가지고, 네, 분갈이 해줄 예정이고요. 요 밑에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는 녹기란. 자, 옥노 쿠페리. 네, 요거는 창. 옆에 자구를 달아줬어요. 골드라벨 철아. 네, 금왕성. 여기도 창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쁜 창들 햇빛 보약을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네, 이거는 몰개인이고요. 홍상이네요. 홍상 피스트. 원종 에보니, 오렌지 에보니, 홀레린제 시아나 금이에요. 금기가 좀 있어요. 이거는 마디바, 라우이, 방울복랑, 큐비코르스투, 페리도트, 원종 방울복랑금, 아이고 레티지아, 신종 방울복랑. 월요일날 또 지나간 태풍 마이삭이
이제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고요한데 다시 9월 7일 날 태풍 하이선이 온다고 합니다. 날기 잘 대피하시기 바라고요.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